다음은 이제 보일러의 그 설치와 배관 연결입니다. 보일러 그 설치에 관련된 것도 앞서 봤던 그 열사용 기자재 그 검사 및 설치 기준 뭐 이런 부분의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옥내 설치 시에는 보일러 종류에 따라서 그 주변에 그 구조물과 이격거리들이 좀 나와 있어요. 뭐 대부분 뭐큰 문제는 없이 이제 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보일러 업자가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한번 좀 해주죠. 법적인 사항이고 나중에 설치 검사를 자기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미리 뭐 저희도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연료를 저장할 때 보일러 우측벽으로부터 2m 이상 그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방화격벽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니까 뭐 이런 건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없고 환기구나 뭐 극기구 이런 거 설치를 하고 그 전용 보일러실이 있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죠. 그 보통 기계실에 뭐 다른 장비들 있는데 보일러 같이 있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기계실에 급배기 팬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떤 용량이 일정 용량 이상 돼서 이제 뭐 방폭격 구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전용 보일러실을 구획을 해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별도의 급배기구를 좀 두고요. 그렇게 전용 보일러실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급배기 양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그 필요한 연소 공기, 보일러 가동할 때 필요한 연소 공기 그 양을 좀 같이 이렇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기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스가 만약에 그 누설이 된다고 하면 가스 종류에 따라서 환기를 어느 쪽에서 이제 하는 게그 바람직한지 예를 들어 LP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 덕트의 일부를 바닥 쪽으로 좀 내려서 해놓는 게그 좋겠죠. LNG 같은 경우 위로 뜨니까 그냥 천장 위쪽에 상부에 덕트, 급배기 덕트 걸어놔 놓으면 뭐별 문제는 없겠지만 옥에 설치할 때뭐 이렇게 적정하게 보호 처리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팬 쪽에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빗물이 안 들어가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보일러의 운전 압력과 계통 연결하는 부분, 이제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건물에서 쓰는 보통의 보일러는 이제 10kg 내압 성능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보통 운전을 7, 8kg 정도에서 이제 운전을 보통 많이 하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리고 그 7, 8kg로 생산된 증기를 한 2kg나 3kg 정도로 이제 감압을 해서 증기 사용 설비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런 거죠. 보일러에서 8kg 나와서 감압을 약 2kg 정도 해주고 이 보일러에서 8kg로 높게 운전 그 하는 거는 이제 캐리오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대응하기에 조금 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감압을 2kg로 해서 필요한 그 공조기라든지 증기 사용 설비를 좀 보내주는데, 요 2kg는 꼭저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어떤 사용처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주방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3kg 이상을 요구를 해요. 3kg에서 5kg 정도 요구를 하는데, 식기세척기에서 주로 그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2kg 이하, 3kg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증기 온도가 높지 않아서 식기 온도가 제대로 안 돼서 얼룩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팅쿡솥에서 그 증기 온도가 낮다 보니까 가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뎌서 조리기구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식빵이나 이런 게좀 용량이 큰, 규모가 큰게 있는 경우에는 이 감압밸브의 압력을 그 고려해서 조금 더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햇달을 저압했다하고 고압했다 별도로 나서 이렇게 하게 돼요. 일단 8kg를 고압했다로 보내고 거기서 식당 주방이나 수영장이나 뭐 또는 그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를 그 증기가 열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흡수식 냉동기도 8kg 이상의 증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흡수액을 재생시킬 때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제대로 장비가 가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8kg에 최소 8kg, 보통 8kg 이상의 그 증기를 흡수식 냉동기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흡수식 냉동기에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압했다, 저압했다가 있어요. 증기했다가. 그래서 일단 보일러에서 8kg 이상으로 만들고 고압했다 해서
선수식 냉동기 보내주고, 그 식당이나 주방 이런 데좀 높게 필요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한 5kg 정도로 증기 멸균기 같은 게 있어요. 증기로 멸균하는 그런 장치들. 그런데도 한 4kg, 5kg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압에다해서 필요한 그 압으로 다시 감압기 써서 그 해당 존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이 저압 증기에 따라 와서 이제 2kg로 해서 보내주고, 2kg로 가서 각 공조실에서 그 가습을 위한 그 증기는 0.3kg나 0.2kg 그 정도로 또 낮춰서 감압밸브를 하나 둬서 가습기 공기를 공급을 해주게 되죠. 난방용 열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또 증기가 갈 테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나온 그 응축수들은 응축수 탱크로 모아지게 되고요. 급탕 탱크가 있는 경우도 이제 그 증기를 이용해서 가열해주게 되면 그쪽에도 이제 가게 되고요. 전체적인 뭐 구성이 대체적으로 이런 구성을 좀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증기가 그 이렇게 압력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증기의 그 압력에 따라서 증기의 온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kg일 때 133도, 3kg일 때 143도 보통 이 정도 돼요. 8kg 정도 돼야 이제 174도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흡수식 냉동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증기계통에 이제 급탕 탱크가 그 연결된 경우 야간에 좀 문제되는 경우가 조금 있죠. 낮에는 그래도 뭐 건물의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풀로 하면 그래도 증기 보일러가 꾸준하게 도는데, 야간에 그 급탕 사용량이 심야 시간에 이제 급탕은 어쨌든 심야에도 뭐 사용을 하겠죠. 사람이 그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때 보일러가 그큰 용량의 보일러가 자주 기동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벽이나 그 간헐적으로 급탕 쪽에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 증기 보일러에서 이 급탕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난방이나 이쪽은 그 도통연관 보일러 두고 급탕 쪽은 별도의 급탕 용량에 해당하는 관류 보일러, 소형 관류 보일러를 별도로 둬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고요. 근데 요즘 이제 노통 연관 보일러도 콘덴싱 그 인버터 콘덴싱 보일러가 되나서 인버터를 적용하다 보면 어쨌든 뭐 꾸준하게 그 양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하여간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수 보일러 배관 연결하는 부분을 보면 어쨌든 뭐 증기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온수 보일러를 둬서 하는 게 관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데, 이렇게 온수 보일러에 2회로식이죠. 급탕하고 난방, 급탕도 가열해주고 또 난방도 이렇게 공급해서 온수로 난방을 할수 있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쪽에 난방수나 급탕을 그 순환시켜주기 위한 그 펌프들이 이제 이렇게 부착이 돼야 되고요. 온수보일러 종류에 따라서는 또 온수보일러 자체적인 그 대립 펌프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온수보일러가 어느 정도 급탕량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 급탕 탱크 없이 온수보일러의 그 관수 자체를 그냥 그대로 공급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탕 전용 온수보일러죠.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배관을 연결을 할 때는 만약에 이제 저탕 탱크가 이렇게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저탁량이 별로 없죠. 요 코일에만 물이 지금 급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급격한 사용 그 변화가 생길 때는 이제 대응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저탕 탱크를 이렇게 두게 되는데, 두는 경우가 많은데, 환탕 배관이 이렇게 오고 환탕 순환 펌프 있고요. 다시 급탕 공급하고 또요 급탕 탱크 안에 있는 저탕 탱크 안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온수 순환 펌프로 돌리면서 이제 가열을 다시 재가열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배관 연결해 주는 게 조금 낫다라는 얘기죠. 뭐 이거는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탱크 쪽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하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몇 번을 해봤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 물들이 그냥 찬물들이 바로 이렇게
섞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뜨거운 물, 뭐 55도, 55도 물이 오더라도 여기서 찬물이랑 섞인 물이 또 55도랑 섞여버리니까 미지근해져서 급탕 사용량이 많을 때는 적정한 55도의 물이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줘야만 그 보급되는 급수가 이 보일러를 통해서 55도로 가열되고 55도로 가열된 물만 급탕 배관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돼야. 이 부분은 그 설계사무소에서도 뭐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 환탕 수납펌프 그 전단이든 후단이든 이쪽 근처에다가 보급수를 묶어줘서 옛날에 급탕탱크나 뭐 순간급수 가열기나 급탕가열기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온수보일러가 있을 때는 이쪽 꽂는 게좀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즘 청정전기 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병원에서도 초창기 이거에 대한 검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증기멸균기 같은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람 몸에 이렇게 닿게 되는 그 의료용 처치기구들을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멸균을 하니까 거기에 만약에 뭐그 캐리오버 때문에 이제 어떤 습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약품 거기에 어쨌든 청관제나 이런 약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일부 증기가 섞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 실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식품 같은 경우에서도 스팀을 이용해서 뭔가를 건조하거나 찐다든지 직접적으로 스팀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의 가공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증기의 청정도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청정증기 발생기라고 해서 그런 그 필요한 일부 그 용도에서는 이제 설치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적용 사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 원리는 그냥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를 2차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스팀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스팀 공급되는 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공급수예요. 이 공급수가 일단 이리로 들어오고 그럼 여기 안에서 일단 스팀으로 1차 한번 가열되고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청정증기 발생기 이제 본 장치예요. 이건 이제 그냥 처음에 물을 예열해서 이 청정증기 발생기 안으로 이제 급수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증기 코일에 이제 본 코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기를 이용해서 이 물을 가열을 시켜서 증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된 증기는 순수한 물,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상수도에 있는 염소 성분까지도 우리는 필요 걸러야 되겠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그 초순수 발생 장치, 바로 정수 장치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완전히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증기로 돼서 나가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청정한 증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고가예요.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이라 처음에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됐었는데 청정증기 발생기가 국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일단 상코는 나오는데 다른 데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가격이 보일러 2배 이상이에요. 보일러 2배 이상. 뭐 예를 들어 1톤의 그 청정증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1톤짜리 그 보일러하고 1톤짜리 청정증기 발생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 청정증기 발생기가 오히려 보일러보다 2배 가까이, 2배 이상 뭐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뭐 딱히 제가 볼때 이제 크게 비쌀 이유는 없지만 이 장비 자체가 다 일단 재질이 써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이제 상승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뭐 구조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제가 볼땐좀 약간 과다한 비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라서 좀 나름대로 청정증기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을 그냥 일반 노통연금 보일러로 대체하기는 조금 마땅치 않고 이래저래 해서 그냥 고민 끝에 절충안으로 이제 찾았던 것이 그 응축수를 재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그 보일러를 그냥 뒀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이 난방 쪽에나 뭐 일반 계통으로 쓰는 보일러는 이렇게 별도로 이제 뒀고요. 그 청정증기가 필요한 증기멸균기 병원이다 보니까 증기멸균기 필요한 그쪽에만 별도로 그 보일러를 하나 그 뒀는데 1톤짜리 보일러를 하나 뒀는데 이 1톤짜리 보일러는 응축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급수만 들어가는 걸로.
그 급수만 들어가고 거기서 쓰고서든지 여기서도 어쨌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들, 전기 외경기나 이런 데서도 응축수가 나오겠죠. 그 나온 응축수는 이쪽 보일러에서 사용, 청정 전기 보일러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 난방 쪽에서 이쪽 보일러들이 일반 보일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일단 그렇게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비용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부분들은 좀 국내 그 압력용기나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가격을 좀 많이 좀 다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급탕 우리 급탕탱크 정도 수준 금액으로만 좀 떨궈준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수요처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청정전기 발생기를 고려할 때는 이제 이 장비 자체에서도 이제 그 청정한 전기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이 공급하는 배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또 고민이 돼요. 이거 다 스테인리스로 만드는데 배관은 그걸 흑형광 쓸 것이냐. 배관까지 다 스테인으로 하다 보면 그 금액이 또 상당히 좀 공사비가 증가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꼭 필요하다고 하면 배관까지 다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겠죠. 뭐 저희 급수급탕 난방 배관은 스테인리스로 다 쓰고 있는데 증기 배관이라고 스테인리스 못쓸 이유는 없는 거니까 청정전기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스테인리스로 요 증기 배관하고 응축수 배관까지도 다 스테인리스로 하게 돼. 이거는 이제 응축수는 재활용하지 않는 거니까 청정전기 발생기 자체는 여기서 발생된 응축수는 이제 일반 요 스팀 보일러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최소한 공급가는 스테인리스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소 산화물의 저감 방안입니다. 이거는 요즘 이제 친환경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또그 일정 규모 이상 보일러들이 설치되는 데는 그 대기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뭐 전옥스 버너라든지 그 어떤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일러에서는 이제 이 질소 산화물에 대한 녹스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고려가 되고 이게 몇 가지 종류가 이제 NO, X 뒤에 이제 뭐 붙는 거에 따라서 뭐 하나면 이제 일산화질소, 두 개면 이산화질소 이렇게 쭉몇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공기 중에서 그 연소하는 과정에서 고온에서 이제 그 질소가 분해되면서 그 생성이 돼요. 연소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대기 중에서 그 오존과 그 결합하게 되면 오존층 파괴 그 녹스나 그 NO2나 이산화질소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질소 산화물들을 물론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그 유발을 하고 또 이제 저런 것들이 보일러에서 배출되면 대기 중에서 물과 반응해서 질산을 만들어서 산성기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저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대기환경 보존법 그 시행 규칙에 이제 보면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또그 보일러의 용량에 따라서 그 배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이런 기준에 맞게 배출을 하고 있는지 보일러 설치를 하고 나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보일러 설치 신고를 할때이 법률에 맞춰서 그 배출 허용 기준에 맞도록 그 시설이 됐든지 아니면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보일러 자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그 성분들이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게 되면 그거를 절감하는 그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그런 증빙 자료들을 붙여서 구청에 그 보일러 설치 시 이제 인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청 담당자가 나와서 또 확인을 하게 되죠. 그게 요즘 이제 간혹 그 빠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업무가 이제 보일러 용량이 거기에 해당되면 보일러 발주할 때그 보일러 업체한테 그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좀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 영역 업체들도 좀 있거든요. 그 서류 인허가 업무만 대행하는 업체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녹스가 생성되는 그 원인들은 일단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녹스 생성량이 많아지고요. 공기비가 1.0보다 조금 클 경우 녹스 생성량이 이제 최대가 되고요. 또 화염에서 그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녹스 생성량이 많아지고 또 저급한 연료일수록 녹스 생성량이 많아지고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그런 위에 있는 내용을 나와 있는 거니까 좀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고요. 연소 기술에 의해서 이제 녹스를 저감하는 그 방법은
앞에 이제 그 녹스가 생성되는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제 화염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성되니까 화염 온도를 좀 낮게 한다든지, 또 공기를 좀 낮게 가져간다든지, 뭐 화염에서의 그 처리 시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녹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저 과잉 공기연소, 공기비를 조금 그 줄여서,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치를 줄여서 녹스의 그 발생량을 좀 줄인다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그 완전 연소가 안 돼서 이런 그 일산화탄소나 위문연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고 보일러의 효율이 낮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연소실의 열과를 저하. 연소실의 온도를 낮게 가져가서 녹스의 생성량을 그 줄어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연소실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 연소장치의 그 출력이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소공기의 예열온도 저감. 어쨌든 연소실의 온도를 떨궈야 되니까 공기 열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번호로 공급되는 그 급기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또 거기서 이제 녹스 생성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기의 온도를 좀 최대한 좀 낮게 가져가면 녹스 생성이 좀 억제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어쨌든 급기 열기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폐열을 해소하는 건데, 그 폐열 해소량이 줄어드니까 보일러의 전체적인 열 효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다음 이제 단계적 연소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보일러의 연소장치 다수의 버너가 설치돼서 운영될 때각 번의 운전 상태를 조절해서 질소 산화물의 생성을 저감하고자 하는 좀 방법인데,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여기 좀 적어놨는데, 그이 보일러의 그 연료하고 그 공급해주는 공기를 어떻게 공급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녹스를 최대한 좀 적게 그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녹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좀 억제하는 그런 형태로 좀그 보일러의 버너를 가동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및 에멀전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화염에 직접 물을 분사하거나 아니면은 연료에다가 물을 섞어서 넣어서 이제 화염의 온도를 떨궈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어쨌든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그 연료 속에 연소실 안에 수분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니까 뭐 부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좀 피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물을 또 증발시키기 위해서 그 연소하면서 발생된 열이 또이 물의 증발 잡열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의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녹스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에 좀 희생이 조금 필요하다. 그 어떤 조치를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저런 장치들을 보일러에 뭐 복잡하게 이제 달 수는 없고, 보일러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옥스 버너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기가스 나가는 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 녹스를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보일러 쪽에서는 대응이 되고 있고요. 전옥스 버너는 연료와 공기 혼합돼서 이제 화염이 형성되는 부분을 개조를 해서 그 녹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 그거를 또 인증을 받죠. 에너지공단에 인증을 받아서 전옥스 버너로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설치 지원금이 나오는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좀 그렇죠. 저것도 이제 이 전옥스 버너도 이제 몇 가지 그 타입이 있는데, 메이커들에 따라서 연소가스 자기 재순환형 버너, 이거는 그 연소가스가 일부 다시 되돌아오면서 공기라든지 연소가스를 이제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다시 저쪽 반대편에 가서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반류를 이용해서 버너 내부에서 노래 연소가스를 재순환시키면서 다시 연소시키는 거죠. 재연소시키는 그런 방식이고요. 뭐 그래서 이 원리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과잉 공기비를 최대한 좀 낮추면 녹스가 이제 저감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재순환 시키면서 급기야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타고 났으니까 여기는 산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공기가 다시 이렇게 재순환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질소 저감 효과가 25에서 40%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연소형 버너. 그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단계적으로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기를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과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관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기가 1차 공기가 있고 2차 공기가 있는 거예요. 1차 공기가 먼저 가스랑 섞여서 화염을 만들도록 하고, 그 주변에 2차 공기를 넣어줘서 연소가, 여기서는 제대로 다 충분한 완전 연소가 안된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서 2차 공기와 혼합이 되면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형태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업체에 뭐그 데이터 자료를 좀 넣어놨는데 참고로 보시라고. 그다음에 농염 연소형 버너 또는 분할 화염용 버너. 이제 연소 그 버너의 형태를 이렇게 이제 상압으로 교대로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잉 연료 과잉 화염 영역이 있고 공기 과잉 그 화염 영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버너가 그 안에 그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노즐을 만든 거죠. 버너 앞부분을 혼합 촉진형 버너. 그이 버너는 연소실 내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이 최대화되도록 그 되어 있는 구조. 가스 배기가스 재순환 방식. 앞에 저 앞부분에 했던 거 같이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건 아예 그냥 배기가스를 다시 극기 송풍기를 이용해서 버너 안으로 넣는 거죠. 앞에 이제 첫 번째 방식은 그 안에서 재순환 시키는 건데 이건 아예 배기가스 된 거를 다시 이제 재순환 시키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저런 부분들은 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고요. 연소 후 처리에서 이제 저감하는 방법,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 녹슨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환경 그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뭐 영업정지를 못 거나 이러면 공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일러 내에서 이제 적정히 처리가 안 되더라도 나와서 그 2차적으로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후처리 시설들을 두는 경우가 공장들은 많이 있고요. 우리 보일러에서는 보통 이제 전옥수 버너 가지고 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외조항에 의해서 뭐 예외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공장에서는 뭐 저런 보일러 말고도 다른 연소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보면, 뭐, 그, 환원제를 논에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약품 같은 걸 사용한다는 거죠. 환원제로 이제 암모니아와 요소수가 사용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도 요즘은 이제 요소수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지금 같은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적 그 촉매하는 기술, 뭐, 이런 내용들, 좀 습식 처리 기술, 뭐,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보일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라서 그런데, 이 습식 처리 기술은 우리 보일러에서도 좀 사용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 보일러 연도에서 이제 나가는 그 배기가스 쪽에 이코노마이저가 있잖아요. 그 이코노마이저 위에 물을 뿌리는 스크러브 장치를 하나 둬요. 뭐 스크러브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위에 이렇게 해서 노즐을 구멍을 뚫어서 물을 이제 부어요. 그래서 요그 급수펌프에서 이제 쭉 물을 부게 되면 이 배기가스 중에 있던 그 녹소 성분이 하고 뭐 CO2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에 그냥 녹는 거죠. 그 물에 녹아서 그럼 여기 물이 이제 내려오면 당연히 이 물이 이 질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질산이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성분들이라서 상당히 pH가 높아요. 산성이 굉장히 산성이라서 이제 중화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버리게 되고. 이건 물을 뿌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물 뿌리는 스크러버 장치가 없어도 이 배기가스가 이 이코노마이저에서 이제 이 표면에 아까 지난번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물이 이렇게 막 날릴 정도로 응축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물도 어차피 이런 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실제 이제 좀 예전에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옥스
버너 가지고 웬만한 그 기준치들을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요즘은 좀그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전옥수 문제가 이제 많이 이슈화 됐을 때는 한번 제품화돼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기도 했는데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물이 계속해서 좔좔좔 흐르니까 이 물에 대한 처리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그 서랍 장치를 한번 딱그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일러에서는 주로 이제 이 방법을 쓰면 이제 쓰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보일러의 세관 작업입니다. 어쨌든 보일러는 주기적으로 그 세관 작업을 좀 해줘야만 그관 표면에 수관이든 연관이든 그 표면에 붙어있던 스케일 성분이라든지 그 끓음 같은 것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제대로 된그열 효율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데 이 동체 내부에 이 노통 연관 보일러의 이제 동체 내부고요. 이건 수화식 보일러의 이제 상부 드럼의 그 사진이죠.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들까지도 다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뭐그 세관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드레인을 일단 다 시켜야 되겠죠. 그 전공구 뚜껑을 열어서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고 뭐 뚜껑이랑 뚜껑은 다 열어야 되겠죠. 그래야 청소하기 용이하게. 그리고 뭐 붙어있는 각종 그 안에 붙어있던 부착물들을 좀 빼내서 밖에서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예열기라든지 뭐 부속 장치들 이런 것들든지 뭐 연도까지 떼는 경우는 없는데 뭐 공기 예열기 같은 경우라든지 뭐그 보일러에서 좀뗄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개방을 해서 최대한 청소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속품들 안전벨브, 드램밸브 보통 세관 작업하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하죠.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다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중간 검사를 이제 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버너도 떼내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되어 있고 뭐 팬이라든지 이런 부착물들 이런 것쭉 해서 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옛날에 이제 노통연관 보일러에 뒤에 그 화실에 내화벽돌로 이렇게 쌓는 경우 이런 거 떨어진 것들 좀 보수 좀 해야 되고 앞에 이제 화실 쪽그 이런 데 끓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청소하고 연관이 터져서 물이 질질 새는 거죠. 연관이 부식이 돼서 그 물이 질질 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찾아서 용접을 하거나 용접이 안 되면 연관을 교체하거나 뭐 교체하기에 뭐 달랑 하나 정도 터져서 좀 교체하는 게 번거로우면 일단 앞뒤에서 막아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쓴다든지. 이제 세관 작업을 하는 게그 기계식으로 하는 물리적인 청소 방법이 있고 그 약품을 사용한 이제 화학세관 작업이 있거든요. 기계식 청소 방법은 이제 브러쉬 같은 거나 뭐 스크래퍼 뭐 이러저런 걸 가지고 전열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 부식 성분이나 끓음 같은 거를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용접을 하거나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제 관 스테이를 교환할 때는 이제 개조검사가 필요하다. 관 스테이는 그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 반대편에 그 보일러 동체의 판들을 옆 판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개조검사를 다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앞에 뚜껑을 열어서 이쪽에서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솔질을 하게 되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되고 다 되고 나면 이제 뭐 수압 시험하고 가스켓 이런 건 당연히 신품으로 바꾸고요. 버너도 분리했고 다 열어서 이렇게 브러쉬로 청소를 하고 안에도 세척을 하고요. 연소실 안에 들어가서 또 하고 내부 터진 거는 보수를 하고 부속품들을 이렇게 하고. 그는 이제 화학세관 작업은 그이 연소실 안에 들어가서 뭘 하더라도 다 이렇게 그 연관 표면이나 이런 부분들 다그 세척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손이 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화학세관 작업을 또 같이 해줘야 되는데 또 내부 구조가 복잡한 뭐 조그만한 그 보일러나 수만식 보일러도 이제 관 안에까지는 다 일일이
다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기계식 방식으로 한계가 있고, 또 스킬이 워낙 단단하게 붙으면 기계식으로는 잘그 제거가 안 되는 것들이 또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이제 녹이게 되는데, 산성약품을 이용해서 녹이는 산세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다를 끓여서 하는 소다크림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산성약품이면 산세간법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다크림법은 뭐 여기도 나왔지만, 보일러 처음 가동하기 전에, 나든지 아니면 보일러를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나서 이제, 그 유리나 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일반적인 주기적으로 하는 세안 방법은 주로 산세간법이고요. 이제 그런 화학식들이 나와 있죠. 주로 이제 이런 그 스케일 부분들을 떼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농도나 시간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 너무 그 농도를 진하게 한다든지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그 스케일뿐만 아니라 그 모재 자체를 수관이나 연관 모재 자체까지도 이제 그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좀잘 주의해서 해야 되고, 부식 방지제를 또 이제 같이 좀 사용을 해야 되고, 그 화학세안을 하기 전에는 이제 보일러 수를 채취해서 그 안에 어떤 부식 성분이나 물의 수질이나 이러저러한 것들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것인지를 일단 좀 파악을 하고 나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부식이 좀그 심하거나 아니면 일부 용량이 큰것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수관 중에도 뭐 일부 교차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미리 떼내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멀쩡한 걸 자르기는 좀 어렵겠죠. 뭐 교차가 뭐 누수가 생긴 게 있어서 교차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걸 잘라서 거기에 그 세간 약품을 미리 이제 만들어서 그 적정한 시간하고 농도를 미리 이제 샘플 채취한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할수 있으면 해보는 게 이제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해보고서 이제 하라고 돼 있는데, 샘플을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테스트 해보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상태를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화학 세간 약품에도 이제 이 산성분과 알칼리 그 약품들이 있는데, 뭐 제일 널리 많이 쓰는 게 이제 염산이고요. 뭐 구연산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알칼리 이렇게 돼 있고, 부식 억제제 같이 이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한원제,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보시면 알것 같아요. 뭐 중화제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산세간 약품의 그 사용례, 이것도 에너지관리공단 어디 자료에 있던 거를 제가 그 참조해서 이렇게 옮겨 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할때 이제 그 앞에 언급된 그런 각종 그 약품들을 어느 정도 농도로 해서 하고, 뭐이 정도 시간으로 표준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네. 에너지공단에 이제 요그 보일러 음향 압력 기술 규격 중 보수 유지 관리 기술, 이게 요 근래 나온구나. 이게 조금 됐었는데 요 근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뭐 업데이트 돼서 나온 게 있는가 봤더니, 뭐 보일러가 예전 보일러가 지금 보일러나 이런 세관이나 유지 관리하는 건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업데이트 할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에너지공단에 가서 찾아보시면 요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산세간에 필요한 약품의 양을 계산하는 그런 그 방법들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업에서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화학세안 작업은 부속품 다 떼내서 그 산세간 하는 도중에 부식되지 않도록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좀 떼내야 되겠죠. 뗄수 있는 건다 떼라는 얘기고요. 부식 방지제를 좀 같이 넣어서 보일러 본체 자체에 데미지가 안 가게 좀 해주라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약품을 준비한 그 탱크가 있고요. 여기 이제 펌프가 있어. 펌프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이게 산세정이 잘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온도가 좀 있어야 돼요. 찬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서 60에 80도 정도 유지해가면서 해주면 산세정 효과가 훨씬 더그 좋아지기 때문에, 가열 장치를 이제
그럼 전기를 이용해서 두죠. 그렇게 해서 하고, 다시 재순환시켜서 펌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이제 하는 거죠.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안에 스케일 성분들이 얼만큼 떨어져서 나오는지, 스케일 성분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육안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정이 다 되고 나면 물로 다시 또 이제 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세정 작업, 그, 한 약품들이 이제 본체 묻어 있는 걸 한번 씻어주고 다시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중화제를 넣어서 이제, 다시 또한번또 씻어주고, 그래서 남아있던 산성분을 완전히 중화시키고, 중화처리가 끝나고 나면 보일러 물을 배출시켜서 자연 냉각시켜서 다시 온수를 넣어서 배출 작업하고, 그래서 그 적정한 그 pH가 될 때까지 깨끗하게 이제 안에를 그 씻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화학세관 작업 시 주의 사항은, 그, 뭐, 내용들 요거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서 저희가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